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집사일째 멤버가 되니까 기념으로 여기서 한번 임명장 수여식을 뭐 하면 좋아. 오, 진짜로? 우와, 우와. 오. 네, 그래, 그럼 내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어, 그래. 오, 오, 되게 새롭다. 잠깐, 여기서 임명장 수여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추억 아니야? 야, 임명장, 성명 도영. 이 사람은 눈은 초롱, 귀는 쫑긋하는 열정토끼의 자세로 배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기에 집사불체 정식 멤버로 임명합니다. 2022년 6월 집사불체 1동. 어. 야. 멋있다. 우와, 너무 야. 있어 보인다. 너무 있어 보인다. 아,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또 이거를 받게 될 줄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와, 대박이다. 네, 여태까지 임명장 이런 거 수여한 것 중에서 가장 네. 멋있고 큰 그림이었다. 근데 여기는 뭔가 그렇게 뭔가 임명장 받고 주는 게 되게 익숙한 공기처럼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그래, 자리가 그치? 자연스러운 그 공기 흐름이 있어. 자, 임명 받았잖아요. 예. 이제부터 제대로 된 통치 행위를 함께 구경하러 갑시다. 아, 예, 예. 대통령이 딱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어, 대통령 집무실. 네. 사인 결제 밀어붙여. 뭐 이렇게 되는 바로 그 공간으로 가시죠. 아, 예. 예. 대통령 집무실. 그렇죠. 와. 물주통행 하자 그러면? 네. 지금 여기 계단 올라갈 때도 여기 가운데 봉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한 거 봐. 이거 물지 말라고 한 거 같은데? 아. 자, 근데 올라가면서 뭐가 보이세요? 오, 이거 우리나라 그 지도가 보이네. 금강산수도라고 그래서 예. 말 그대로 이제 네,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죠. 우리나라의 특징 아닌가요? 태백을 중심으로 해서 태백산줄기, 소백산줄기, 화려한 금수강산. 이제 우리 대통령이 5년간 잘 운영한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밑에서 보면 한반도 전체가 보이는데 한반도 전체가 보이는데 여기 올라오면 갑자기 한반도가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연출한 의도가 있는 거죠. 멀리서 보면 되게 쉽게 나라 운영할 것 같은데 네. 책임감 갖고 제대로 운영해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매력. 우와, 이건 뭐야? 오! 뭐야, 이거 뭘 것 같아요? 별자리! 어, 이거 바로 또 알아채시네요? 예, 뭐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네. 우리나라가 또 별에 예민한 민족이잖아요. 네. 별자리 맞네. 고구려시대 때부터 별자리를 정리했는데 말 그대로 우주의 운행 원리를 그때 비석에다 새긴 거를 지금 이렇게 천장에다 똑같이. 이야. 멋있죠? 야,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그냥 담은. 오.